자, 오늘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목요일 시장 휴장을 마치고 오늘 목요일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적인 특징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또 반도체 주도주 지금 보이고 네. 있다. 특히나 코스피 우위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이번 주에 네. 굉장히 많은 지표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각오를 했었는데 그렇죠. 더욱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했었고 또 휴장하는 그 사이에 화요일 날은 밤에 이제 PPI가 월요일 날 저녁에는 PPI가 또 화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된 상황. 생각보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지금 잘 소화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진 상황. 이로 인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이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더욱이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뭐 여러 가지 다 반도체 IT에 대한 강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장 후반부로 들어올수록 코스피는 수급이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이 수급의 아쉬움이 코스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수급이다라고 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가 됐고 네. 사실 우리 시장이 쉴 때 미국 시장이 또 안 좋으면 어떠나라는 그렇죠. 우려감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좋게 흘러가고 글로벌 시장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지금 또 반도체 주도로 우리 양 시장도 잘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은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상승 섹터와 하락 네. 섹터 간의 편차가 너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이동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순환매 형태의 흐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 중소형주나 이제 코스닥 그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한 번에 싹 몰렸다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영향 때문에도 그 일시적인 변동이 계속되기는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가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슈를 지금 잘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를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는 지금 기관 투자가든 기존에 이게 금투세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금 자체 유입이 세게 한 번에 들어와서 일정 구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가는 흐름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전략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보유 종목이 일시적으로 좀 급등을 좀 크게 보이 하면은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적절하고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이 종목별 변동성이 강력한데요. 이럴 때는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시고 급등이 나타나고 한다면 급등 시에 차익 실현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럼 지금 최윤 앵커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 많이 덜어내는 종목은 어떠한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LS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삼성화재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삼성전자, HMM, 그리고 셀트이온,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운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테오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실린다라는
그러한 지점인데 오늘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리노공업, HPSP,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코스닥 안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크게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시노펙스, 다섯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HLB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이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인들은 HLB 매수를 현재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나란히 사들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한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일진전기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HMM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기업이 HMM이고 네 번째로는 삼성화재, 다섯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DIT와 STI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네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HPSP에서 약간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파마리서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그리고 원택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JYP 엔터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가진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꼽고 계신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태정 본부장님께서는 세경 하이테크와 미코를,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YC와 파트론을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세경 하이테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경 하이테크 오늘 상승세도 상당하고 외국인과 네. 기관 투자의 수급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종목? 일단 뭐 이번 주 들어서 네. 가장 많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애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애플의 폴더블 폰에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 여기에 이제 애플 아이폰 시리즈에 혹은 아이패드 시리즈에 AI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팔지 못해서 좀 부진했던 어떤 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다시 빠르게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켜오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세경하이테크는 오늘 장중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고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금 이제 10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경하이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이 필름 산업의 지위가 독점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에 그런 폴더블폰이 어디서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이 팔리냐라고 보면 결국에 중화권 시장입니다. 중화권 시장에서 이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경 하이테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힌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실적이 올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대량 거래량, 정말 이제 큰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지속적인 추세를 좀 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오늘만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혹은 조금 더 길게 보면 4월 30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수급 들어온 기준으로 오늘 뭐 크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폴더블폰이 단순 테마가 아닌 그 테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숫자를 찍어준 상황이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도 우리가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지 않겠는가. 뭐 추가적으로 힌지 쪽은 화인엠텍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티즈라 그래서 이제 글라스 쪽 같은 경우에는 UTI도 지금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입지가 좀 앞으로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한데 이러한 수급이 좀 어디까지 지켜주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수급 종목 YC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도 좋았는데 외국인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초반에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남기고 있긴 한데 동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 제조 판매업을 좀 연결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YIK에서 이제 상호가 변경된 기업으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D램과 낸드 메모리의 그 전공정 단계를 마친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관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테일러 씨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YC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33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매출 대비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약 기간을 좀 살펴보니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는 3분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빠르게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에게 대해서 좀 더 주요한 앞으로에 대한 포인트가 또 있다 한다면 사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투자 계획에 맞춰서 신규 제품을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신규 제품을 통해서 DDR5나 HBM 코어 테스트 양산을 좀 대비할 것으로 좀 선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더 이루어진다 하면은 YC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동시에 지금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좀 보유하 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어느 날 동안 그 5%에서 10%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YC 오늘 기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종목만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모멘텀까지 더해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종목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미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코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중소형주 치고 굉장히 강한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기관의 수급, 중소형주의 기관의 수급이 잡힐 때 금융투자가 잡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제 금융투자는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쫓아가기에 조금은 이제 어렵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의 물량보다 투신과 사모펀드, 그러니까 투신의 이제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코라고 하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딩, 그러니까 HBM 관련 부품, 펄스 히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퀄테스트가 진행 중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매출 대비해서 내년 1분기에는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구조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미코가 오늘 가장 강한 이유는 HBM 관련한 부품 이슈도 있겠지만 자회사 미코파워를 통해서 SOFC라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 SOFC가 뭐냐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SOFC, 즉 수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제 이제 쉬어갔는데 그 전날 종가까지 강했던 종목 중에 SK이터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SOFC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 SOFC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도 지금 단기 과열권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좀 났기 때문에 미코도 정말 오랜만에 거의 뭐 1년 반 만에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한 이슈 플러스 이 SOFC 관련한 이슈까지 지금 같이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미코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력이라든지 배전 좋은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없으신 분들이 참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또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코를 오늘의 특징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10%가 넘는 상승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SOFC 측면까지 더해지면서 더 상승의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뭐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더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반종민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특징주 파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수급적인 특징은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이 오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동사의 경우에 특징이 있다는 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달 들어서 계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 등의 휴대폰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똑같이 삼성전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국내외 휴대폰 업체 쪽에나 이제 이런 쪽에 좀 연관이 있는데 동사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를 했고 매출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해서 ES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 판매 업체인 라인어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라인어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주식을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 목적을 봤을 때는 결국은 동사는 신규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휴대폰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ESL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해서는 삼성전기에 의해서 삼성전기 뒤에 이어서 파트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MCNEX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다음에 2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그 폴더블 폰 그 갤럭시 G 플립 6를 좀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따라 이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전면 카메라는 동사가 하지는 않고요. 후면 카메라 때는 삼성전기와 파트론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같이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본다 한다면 최근에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내 매수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떨어질 일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장내 매수를 하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트론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저가로서 주가에 대해서 저가 매력도가 좀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파트론을 잡아주셨는데 4월 중순부터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도 기술력이 좀 입증되고 있고 ESL 모멘텀도 좀 포인트로 체크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